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들을 네.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프로비던스에서 제작이 되는 스탬피드 OD SOB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 마지막 말미에 저한테도 꽤 의미 있는 페달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친구의 뭐랄까 형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 넓은 첫째. 네네. 스탬피드 SOB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노브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길게 생긴 디자인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이펙터 자체에 전원이 달려 있는 이펙터였어요. 저도 이제 연도수로 이제 저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네. 드렸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 맞다면 2007년에서 10년 사이이지 않으실까요? 네네네. 그 스톰프 네, 몰에서 판매를 했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그 스톰프 몰이라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주영이 네네네. 그 롤링홀에서 롤링홀 오른쪽에 두시고 처음만 직진하시다 보면 지금은 이제 세븐일레븐 사거리죠. 네. 거기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세븐일레븐 그 네? 건너편에 있었던 그 거기였는데 지금은 헤어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스윙 기타였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스윙 기타 전에는 스톰프 몰이었죠. 네. 네, 또 거기에서 판매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쇼핑 뭐 심지어 해외 직구로도 하이엔드 이펙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그 스톰몰 혹은 스톰박스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혼다 사운드웍스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프로비던스라든지 그 배드캣도 있었죠. 배드캣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우리가 만나던 그냥 빨간색 퍼즈 페이스가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퍼즈 페이스들로 구비가 네.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거기 놀러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라 꼬마였고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맨날 군침만 흘리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실 이제 프로비던스가 저한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 하이엔드 그 이펙터였어요. 저의 첫 코러스 페달이 프로비던스였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비던스 제품 중에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네. 디자인이 나오는 지금 여기 리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원래 프로비던스의 기본 그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컬러도 그냥 은색에다가 약간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해서 뭔지 알겠다. 크기가 다 어마무시하게 좀 네네. 크게 만들었던 네네.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모델 제가 코러스를 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 물론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지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인 네. 임팩트를 안겨줬던 맞습니다. 브랜드라서 좀 더 감회가 새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프로비던스의 SOB2 스탬피드 OD 페달은 사용되는 기타의 고유한 특성과 톤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부스트된 전압으로 내부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특수한 양극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9V 전원 오버드라이브로 가능한 것보다 더 넓은 동적 범위를 제공합니다. 리드톤과 솔리드, 무거운 리듬 등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음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SOB 역시 단일 컨택트 트루 바이패스 회로를 채용하고 있어 톤 손실과 음색의 변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선명하고 높은 사운드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들을 다뤄봤는데 이 LED가 7V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흐려지게 된다고 하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시기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요즘에 대부분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 네.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 또 이게 사담이 길어지네요. 근데 이 여러분들 요거가 처음 이제 저희가 접했을 때는 누가 오버드라이브계를 평정했었냐면 저희는 요즘 약간 시대별로 있죠. 사실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뒤집혀졌지만 얼마 전까지 뭐 이제 베무람이 네? 이제
정말 오버드라이브에 큰 획을 그었었는데 그 당시 때는 풀톤의 풀드라이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완전 모든 오버드라이브계를 그냥 통일을 어떤 해버렸어요. 어떤 연주자든 무슨 색을 쓰느냐 차이지 네. 크림색이냐 파란색이냐 무조건 풀드라이브 하나씩 가지고 그러니까 녹음실에 가도 그냥 풀드라이브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POD의 풀드라이브 조합 정말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때 갑자기 이제 이 이게 한국에 네.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연주자들이 이걸 듣고 경악을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것만큼 들으신 것처럼 정말 소리가 좋습니다. 이게 프로비던스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하이도 잘 들리고 이게 이 회사 좀 특징이에요. 하이가 되게 잘 들리는데 귀가 안 아파요. 그쵸. 귀가 안 아프고 그리고 그 저는 프로비던스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약간 자갈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타가 탄현됐을 때 안에서 자갈들이 막 부딪히면서 자갈자갈자갈 하는 그 느낌이 나는데 그게 소리가 되게 탱글탱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들의 사운드도 잘 각자 현들의 사운드를 네. 잘 전달을 시켜주고 하이도 기분 좋게 나오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로우가 막 빵빵하게 뭐 패타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되게 플랫한 느낌이 나면서 이제 그런 밸런스 좋은 느낌을 내주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를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프로비던스가 이 풀 코드 쳤을 때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딱 이런 연주를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라는 네. 생각. 저희가 이 오버드라이브에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포커스를 정말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 현의 밸런스라든지 이 코드워크를 했을 때도 여섯 줄이 다 들리는 이런 사운드라든지 굉장히 뭐랄까 오버드라이브의 정석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제품이네요. 저희가 드라이브량을 많이 줄여서 네. 자꾸 이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프로비던스의 이 벡터들을 다뤄보면서 뭐 향수에 젖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꾹꾹이를 막 한참 모을 때 처음에는 이제 보스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펙터들을 모으면서 저는 약간 그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큼직큼직한 이펙터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스탬피드 오디를 만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진짜로. 와, 정말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생활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로 쓰면서 남는 돈들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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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저는 심지어 뮬에서 중고로, 제품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운드를 다시 들으니까, 감동도 있고, 참 즐거운 시간이네요. 근데 이, 뭐랄까, 저번 시간에도 은총 씨가 얘기해 줬지만,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까지도, 멋있는 사운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저희가 요즘 이펙터들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네.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요즘 이펙터들은 대체적으로 미들이 좀 확실히 좀 많이 벌크업이 돼 있어요.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요즘 음악이 워낙 음압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타라는 악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미들 쪽들이 다 좀 단단해지고 뭐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깨부셨던 이펙터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킹톤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 이거 정말 귀가 안 아픈 사운드고 뭐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참 많은 걸 담아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게 이제 킹톤인데 듀얼리스트인데 오늘 이제 이 프로비던스 이 친구를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어쩌면 요즘 너무 오버드라이브 시장이 과열돼서 과열된 부분이 있죠. 너무 얘네들이 단단해지기만 하지 않았냐. 이 들으니까 정말 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듣기 좋고 이 볼륨을 오늘도 작게 잡지 않았어요. 꽤 크게 잡았는데도 이게 그렇지 이 소리가 우리가 원래 들으려고 했던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총씨 먼저 스탬피드 오디 SOV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이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이번까지 프로비던스 세 편을 하면서 신제품을 만나서 뭔가 되게 신선해지고 새로워진다기보다 원래 알고 있던 있었던 사운드를 너무 오랫동안 잊었다가 그 다시 접했을 때 좀 더 그 신선함이 느껴지네. 그 마치 왜 옷장에 되게 10년 전에 사서 처박아뒀던 옷이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그 옷을 다시 봤더니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이쁜 옷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반 드라이브 반. 은총 씨가 앞서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뭐랄까 타이트하거나 밀도감이 높은 드라이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뭐랄까 공기구멍, 숨구멍들이 있어서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드라이브다. 이런 드라이브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욘세의 음악처럼 이 파형으로 봤을 때 마스터링 마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꺼먼 음악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고. 여분도 있고 비어있는 귀가 편한 음악들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이런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셋 9.0 10점 은철씨 10점 네.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프로비던스에 대한 좀 리스펙을 담은 점수이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 뭐 되게 신선하거나 뭐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다시 들어봤더니 정말 좋았었구나. 이게 있죠. 이게 그때 당시 때만 좋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편에서는 뭐랄까 리뷰라기보다는 은총 씨랑 저의 추억여행 네,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비던스가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면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만 듣고 야 뭐야 그러면 저 브랜드는 되게 오래돼버린 추억 속의 브랜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타 메고 매장 방문을 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